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랑 같이 어떤 걸 사용해서 작업을 할 거냐면요. 자, 여기 이 친구를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지스피아를 가지고 인체를 만들어 보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는 건 그 일반적인 그 스피어랑 같고요. 자, T를 누르시고 작업은 좌우대칭 X를 누르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브러쉬 툴로 그림을 그리듯이 흙을 쌓듯이 작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뼈대 느낌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뼈대를 만드시고 움직이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W, Move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움직일 수 있고 E를 누르시게 되면 스케일 크기를 키우고 싶거나 줄이고 싶거나 하실 때 하실 수 있으며 로테이트는 지금 당장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W, E만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걸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데 다시 뼈대를 만들고 싶으면 Q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Q를 눌러서 그리고 다시 남자 인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다리도 다시 이렇게 해서 손하고 발은 지금 굳이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스피어를 가지고 이렇게 인체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본인이 보고 이제 스케일 툴과 무브 툴을 가지고 이렇게 체형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크다 싶으시면 조금 작게, 작다 싶으면 조금 크게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다음 작업은 원래는 이제 G 스케치를 가지고 에디트 스케치를 눌러서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는 작업을 보통은 합니다. Q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요게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요거보다는 바로 어댑티브 스킨의 프리뷰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기본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이 클레이나 아니면 스탠다드를 가지고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먼저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손이랑 발을 왜안 만드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손하고 발을 여기서 만들게 되면, 조금 디테일한 손과 발의 묘사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이렇게 몸통이랑 얼굴까지만 붙이는 작업까지 하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을 잡는 거를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